유튜브 열대어 박사 채널에서는 열대어를 키우는 노하우와 정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블랙마리님, 네, 반갑고요. 같은 뽕잎을 안시만 있는 항에 넣고 구피와 안시가 있는 항에 넣으면 유독 안시만 항에 있는 뽕잎만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뽕잎 자체가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건가요? 뽕잎이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뽕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이틀, 3일 정도 안 먹고 놔두면은 저기 곰팡이처럼 이렇게 하얗게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놔뒀는데 색깔이, 물 색깔이 변하는 거는 원래 뽕잎에서 나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안심한 있는 항에서 계속 뽕잎이 갈색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뽕잎을 늦게 먹거나 걔네들이 먹이 반응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시 같은 경우에 배가 고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주자마자 달라붙어가지고 먹고 하루 정도면은 다 먹기 때문에 적정량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먹이를 안 먹고 계속 얘네들이 이제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곰팡이가 끼거나 이럴 때는 바로 그냥 빼주시는 것이 어항 상태에도 가장 좋습니다. 체리새우 어항은 그럼 무환수가 더 나은가요? 환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새우 같은 경우에는요 여과력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을 안 갈아줘도 그만큼 애들이 잘 버텨요. 질산염에도 물고기보다는 잘 버티는 편이고 이래가지고 태우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보충만 하면서 키우더라도 CRS나 CBS 뭐 저기 생이새우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환수하는데 좀 불안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요. 그냥 환수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5%씩만 해준다라고 해도 애들 키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별로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새우가요? 새우는 암모니아를 배출을 하기는 하는데요 마리수가 진짜 많지 않은 이상 그렇게 크게 여과력에 막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새우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걱정보다는 그냥 저기 뭐야 환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먼저 아까처럼 쫄쫄쫄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그렇게 감안을 하고 넣을 수 있는 방법하고 지금처럼 더울 때는 어떻게 온도 변화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새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암모니아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온도하고 쇼크하고 요거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희망님이 구피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포화 상태입니다. 진짜 이거 새끼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에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먹으라고 내비뒀더니 얘네들 먹지도 않고 계속 새끼는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럴 때에는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놓고 키우다 보면은 과밀이 됩니다. 과밀이 되다 보면은 약한 애들부터 이제 조금 죽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은 계속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물만 환수만 잘해준다라고 해도 물깨짐은 없으니까요. 똥이랑 청소 잘해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또 어느 정도는 죽고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뭐 어항을 못 늘린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과밀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님, 알풀 온몸이 뻘겋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암놈이요? 온몸이 빨갛게 됐어요. 그게 원래 색상이 아니라 이제 조금 빨간해졌다라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이라고 봐야 돼요. 뭐 몸에 이제 저기 뭐야, 궤양성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에로모나스가 와도 뻘건뻘건하면서 솔방울처럼 이렇게 비늘이 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빨간해지는 게
다 틀려요, 오는 거가. 근데 전체적으로 다 빨간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진을 조금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빨갛게 오는 이런 병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 색상이 암컷인데도 수컷처럼 빨간하고 꼬리 위쪽까지 빨간해지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 6년 전에서 8년 전 정도에는 이제 블러드 알플이라고 해가지고 암컷 같은 경우에도 수컷처럼 꼬리 위쪽까지 빨간하고 색깔도 진하게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블랙마리님이 구피 30여 마리와 안씨 두 마리가 있는 항에 뽕잎을 주면 뽕잎의 절반은 구피들이 뜯어 먹는데 구피 밥이 적어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은 구피 사료를 많이 줘서 그런 건지요? 구피하고 안씨하고 같이 키워요. 키우는데 구피 사료를 안 줍니다. 구피 사료 안 주더라도 얘네들이 뽕잎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뽕잎만 준다라고 해가지고 구피가 죽거나 아프거나 이러는 것보다 뽕잎만 먹어도 구피들은 잘 살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챙겨 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구피 사료 주고 뽕잎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먹이가 굉장히 과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제 관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위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주는 먹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안시 위주라고 하면은 뽕잎을 계속 주는 게 맞는 거고 내가 구피 위주라고 하면은 구피 사료 중에서 그래도 이제 뭐 발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은 영양분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 좋죠. 근데 이제 둘 다 이거를 감안을 해놓고 키우려고 하면은 같이 주시되 뽕잎은 어차피 두 마리면 한 장만 주면 되거든요. 뽕잎 한 장만 주면은 구피가 먹는 경우는 거의 뽕잎이 이렇게 좀 묽어져가지고 뜯어먹을 수 있을 시기에 먹기 때문에 먼저 안시가 먹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뽕잎 한 장 넣어주고 구피 사료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줘가지고 양을 조절을 해주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좋죠. 수미채님, 고정구피가 믹스구피보다 잘 죽어요. 고정구피는 여과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정구피가 믹스구피보다 잘 죽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고정구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먼저 브리딩을 해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애지중지 키운 경우가 계속 그 애지중지 해가지고 키웠던 그게 온 거죠. 근데 막구피는 어떻습니까? 너 죽으려면 죽어라, 살으려면 살아라, 그냥 막 놓고 키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보다 잡종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막구피 애들은 굉장히 튼튼한 거고 순종 애들은 그만큼 근친교비 때문에 개체도 약하고 그 다음에 애지중지 키우고 이렇기 때문에 쇼크라든지 이런 거가 왔을 경우에는 고정구피가 좀 더 잘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질기다라는 거는 그만큼 막 풀어놓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라 이렇게 던져놓는 거하고 애지중지 키운 거하고 둘을 같은 어항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죽는 애들은 고정구피예요. 그만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한 명하고 굉장히 못 사는 거지 한 명하고 얘네들을 만약에 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몰아놨어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몰아놓고 여기에다가 밥도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고급식으로 해가지고 잘 먹었겠죠. 근데 거지들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작은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밥을 거지에 맞춰갖고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먹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잘 버티고 부자인 사람은 못 버티는 것처럼 구피들도 그 환경에 적응이 돼 있는 애들은 잘 살고 거기에 적응을 못한 애들은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있는 그 공간에다가 얘네 둘을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은
부자가 잘 살고 거지가 죽지는 않겠죠. 둘 다 잘 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어떤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얘네들을 어떤 애들 개체를 넣었을 때 잘 버티냐는 사람이랑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의 꿈님이 박사님 이번에 제가 베타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스펀지 여과기에서 나오는 기프 때문에 수면이 항상 출렁입니다. 이럴 경우에 베타의 거품집을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럴 때는 거품집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물살이 있고 이러면 거품을 다 없애버리고 흡수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롱을 위쪽으로 올려져가지고 떨어지게끔 해놓으면 그만큼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출렁이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 쪽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끼워가지고 떨어지는 그 출수량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물이 쭈루룩 하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품집을 만드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승현님, 네, 안녕하세요. 어항을 예쁘게 수초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구피랑 안시가 똥을 너무 많이 싸서 레이아웃을 했는데 똥 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경우는요. 어떤 방법이 좋냐면 우선은 여과력이 무조건 좋은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초항이잖아요. 보면은 여기도 구피가 있고 여기에 비파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똥은 없거든요. 밥도 뭐 하루에 한 번씩 거의 한 스푼씩 주니까는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수초항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수초항에는 밥을 최대한 적게 주시는 게 좋고요. 환수를 조금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과력이 좋고 물잡이가 잘 돼 있으면은 그만큼 똥 분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과력이 먼저 최선이겠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똥들은 사이펀이나 이런 것들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 많아서 다른 분께 100마리 넘게 나눔했는데 또 나와서 어항이 수컷과 암컷으로 분리해서 새끼를 적게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되나요? 네,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교미를 못하면은 애들이 새끼를 못 낳고 알로 낳기 때문에 번식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이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수컷도 굉장히 예쁜 애가 있고 암컷들도 꼬리라든지 지느러미가 굉장히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골라가지고 얘네들만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한테는 새끼를 안 받아요. 이게 구피 브리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이제 점점 개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좋았던 애들의 상태만 유지가 될 정도는 돼요. 근데 구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엄청 좋아 브리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좋아진다라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색감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이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브리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현희 아빠님이 안시롱핀 수컷과 쇼핀 수컷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나요? 구분하기 쉽나요? 쇼핀 수컷과 안시롱핀 교미가 가능한가요? 네, 교미도 안시 쇼핀하고 롱핀하고도 다 교미가 가능하고요. 블랙 안시하고 144 안시, 알비노 안시 전부 다 교미가 가능합니다. 레드 안시도 가능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안 섞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안시 롱핀 수컷과 쇼핀 수컷 구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보시면은 지느러미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수염이 나 있으니까 수컷들은 되겠지만, 보통 여기 옆에 지느러미 보이시죠? 옆에 지느러미가 기른 애들은 거의 롱핀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보시면은 꼬리가 짧죠? 근데 지느러미, 옆 지느러미는 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서열싸움을 하다가 꼬리가 찢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리가 짧은 게 아니라 꼬리가 찢겨 있기 때문에 안 보이나? 아, 보이죠? 예.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쇼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얘는 롱핀입니다. 옆 지느러미를 보면은 확연하게 쇼핀하고 롱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롱핀하고 쇼핀하고는 구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지느러미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